기하학과 위상수학의 본질적인 차이는 기하학에서는 구분 정도가 정말 중요한 퀀터티예요. 얘가 면과 면이 90도로 만나느냐, 120도로 만나느냐, 180도로 만나느냐, 얼마만큼 휘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대상인데 위상수학에서는 어느 정도 굽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 연속적인 변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성질입니다. 위상수학에서 탐구하는. 아, 그렇게까지만 네. 들어선 제가 아직은 네.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네. 또 이제 수학의 일당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하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네. 들었잖아요. 네. 뭐 땅의 넓이를 재고 네. 뭐 이러면서부터 그럼 네. 위상수학은 얼만큼 오래된 건가요, 역사가? 그 위상수학의 개념은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난번 김영훈 교수님 강의 때도 네. 언급된 쾨히흐스베르크. 기억납니다. 네, 쾨히흐스베르크. 네. 그 거기 일곱 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 네. 도시에는. 근데 거기를 한 번씩만 건너서 그 일곱 개의 다리를 다 건널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 한 붓 그리기로 그 도시의 지형을 이렇게 해보면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일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죠? 두 개의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리가 통나무 다리든 진검 다리든 어떤 다리가 놓이든 상관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저 멀리 가 있어도 한 붓 그리기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그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그렇죠. 이 추상화가 바로 위상수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상수학의 네.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네. 기하학과 다른 거죠. 기하에서는 네. 저것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다 중요한데 이 네. 위상에서는 그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그렇죠. 위치가 어딘가 네. 이런 게 당연히 네. 달라지면 정보가 네. 달라지니까 네.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위상수학은 뭐 면적을 구하고 그런 게 그렇죠. 목적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패턴만 그렇죠. 똑같으면 뭐 모양이나 위치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정확합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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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지하철 네. 노선도 한번 봐볼게요. 네. 저게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저걸 네네.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그 런던 실제 지형이 반영되어 있는 네. 노선도인 거죠? 네. 네. 2번은 약간 더 도식화한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예요. 아, 예. 얘네들이 굉장히 달라 보이죠. 완전히 다른 그림처럼 보이지만 지하철 노선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상적으로는 네. 두 개는 동치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동치다, 같다. 네. 같다. 네. 왜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도 저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도 위상적으로 그린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니까 그림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2호선이 네. 순환선이잖아요. 네네. 순환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네.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네. 타원으로 그린 것도 위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위상적으로는 동치죠. 네. 만약에 그 한 바퀴 도는 2호선의 중간이 뚝 끊어져 있어요. 얘는 실제 2호선은 순환선인데 도식화한 그 노선도에는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위상적으로 동치가 아니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건 아니, 그건 네. 정보가 틀린 거잖아요. 완전히 정보가 다른 거죠.